그리고 위에 예고는 예전에 오버워치 할 때 팬분이 제작해 주셨던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고 여 뒤에도 피규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남사스러운 피규어라 아! 제가 산 거 아니고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뽑은 안녕하세요. 넨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바로 그 장비 공개 시간입니다. 사실 지금 찍는 날짜가 7월이에요. 7월 초인데 제가 원래 장비 공개 영상을 찍는 게 지금 좀 많이 지났죠? 사실상 2분기 지나고 3분기 이제 시작인데 조금 늦게 찍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사하고 막 그런 게 껴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두 군데를 하겠죠. 왜냐면 사무실에서 쓰는 제 메인 장비가 있고 집에서 쓰는 메인 장비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전체적으로 뭐 벤치마크 방이라든지 뭐 서버실 장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벤치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벤치마크 시스템 소개하는 거 할 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거기도 진짜 업그레이드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튼 사실 제가 쓰는 장비라고 하기에는 거의 전시용 나중에 다른 분들이 뭔가 놀러 오거나 할 때 쓰시라고 만든 곳입니다. 지금 있는 키보드는 GS8 화이트에다가 스위치를 히아신스 V2U로 바꿔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소개를 아직까지 안 드리고 있는 자석축 키보드 하면은 항상 나중에 언젠가는 찍을 거다라고 했었던 지오녹스의 베놈 87H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이슈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을 제가 계속 알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딱 특히 지금 찍기가 조금 애매한 계속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고 지금 이제 지오녹스의 베놈 60H 출시가 곧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영상을 따로 촬영할 겁니다. 그거 하면서 87H에 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하이8 가성비는 좋은 나머지가 많은데 뭐하러 굳이 걔를 사냐 약간 이렇게 해서 별로 추천은 안 드렸는데 딱히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하이8 요거는 이제 그 아노다이징 모델 아니라서 그래도 나름 도색이 뭐 퀄이 나름 괜찮 나머지 기본 컬은 괜찮은데 베어본으로 사서 싹 다 바꾼 겁니다. 키캡 같은 경우는 SPM사의 키캡으로 바꿔놓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이제 VGN ATK VXE75라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레이니75가 나왔을 때 사실상 경쟁 모델이라고 봐도 되는 제품인데 나쁘진 않은데 사실 레이니75 접근성이 워낙 좋아진 지금 기준에서 SPM에서도 조약돌 75라고 레이니 기판 쓴 거에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들고 온 제품이 있고 한성 같은 경우는 아콘에서 구름 로고 떼가지고 들고 온거 있거든요. 그것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10만원 초반에서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얘가 게이밍 성능이 조금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얘는 1K이고 레이니 기반 애들은 500Hz 스캔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좀 차이가 난다. 나머지 부분의 퀄리티에서는 레이니가 좀 더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스위치 퀄이라든지 하단에는 이것도 베놈 87H로 조립이 돼 있고 조금 들어온데 하우징은 지오녹스의 F1 8X V2입니다. 제가 예전에 커스텀 할 시절에 지오녹스에서 처음 나왔던 하우징이 F1 8X였어요. 그 두 번째로 나온 제품이다. 그래서 색상이 뭐로 났더라? 색상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레터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게 하부가 약간 와인색 계열이고 위가 블랙으로 돼 있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디자인이 돼 있지 않은 도시락 형태의 키보드고 이것도 자석축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마 JD일 겁니다. 로우 H 나오고 나서 그거 싹 다 바꾸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커스텀할 시절에 지오녹스 그때 101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개인이 원하는 디자인 이런 거 해가지고 깎아서 제작하는 그게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해서 만들었던 제품이고 개 무거운데 하판을 풀 서스에다가 폴리싱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좀 더러워졌는데 다시 닦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거의 몇 개월 동안 핫했었던 레이니 블루 색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하업일 겁니다. 레이니의 전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본 스위치가 HMX 스위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기본 구성 자체도 좋아서 딱히 커스텀을 하지 않고도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우팅입니다. 우팅 그때 제가 커스텀 영상을 올렸었죠. 커스텀 하고 나서 스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때는 랩터랑 메커랑 조합 해가지고 스위치를 만들었었는데 이번 거는 제이드 스위치로 넣고 스테비를 디자이너 스튜디오 걸로 해가지고 꽤나 괜찮습니다. 이거 가지고 게임 계속 최근에 했었어요. 라카 기판으로 제작된 제품은 잠깐 제가 지금 딴 데 보낸 상태라서 이걸로 메인 게이밍을 한동안 계속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제자리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요거는 독범이죠. F99 경해축입니다. 가격 대비 말이 안 되는 퀄이긴 해요. 스위치 자체도 사실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싶을 정도긴 한데 스위키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 스웨이크 키에서 대부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지오녹스 같은 경우는 양축 양 뭐 그 축이 있는데 그 축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는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여 밑에 짱 박혀 있는 거는 하이75입니다. 추천을 안 드린 이유는 이 아노 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우스패드는 근데 여기 있는 거 잘 안 써요. 저는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전시만 해두고 나중에 이제 눈쟁 PC방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몇 개만 꽂아놨는데 마우스패드 저기에 다 박아놨거든요. 거기서 아마 필요한 것들을 옮기지 않을까 싶고 팔토시 무신사 스탠다드 팔토시 이번에 여름 돼가지고 다시 판매 재개해서 미디움 사이즈 좀 많이 재워놨습니다. 라지 사이즈는 사실 너무 커서 쓸 일이 잘 없고요. 여기 이제 마우스 박스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쓰고 이 마우스들 몇 개 놔두긴 했어요. 여기도 좀 바꿀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눈쟁 PC방 컨텐츠를 딱히 안 불렀었거든요. 왜냐면 발로란트 프로분들은 다 대회 중이잖아요. 사실 챔피언스까지 끝나야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아마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비 라크러쿠 쿠팡에서 산 겁니다. 쿠팡에서 20만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장점 전기장판인데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딱딱 해가지고 하면은 겨울에 개꿀잠 할 수 있고 뭐 라쿠라쿠요 맨날 그 그냥 침대에서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관도 할 수 있고 위에 완전 접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촬영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구성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촬영하는 A캠 있고 탑도 있고 C캠 있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메인 바디 싹 다 소니 FX3로 바꿨습니다. 원래 메인만 FX3 쓰다가 나머지는 소니 GV21을 썼었는데 이게 발열이 제가 4K60에 H265로 촬영을 하거든요. 이게 장기간 촬영 위주로 저는 쓰다 보니까 GV21은 쿨러를 달아도 무조건 꺼집니다. 안 꺼지는 걸 본 적이 에어컨 진짜 막 작게 막 틀어둔 경우 아니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싹 다 바꿨어요, 바디를. 그래서 C스탠드 이용해서 달아놨고 C스탠드는 매튜사의 C스탠드에 위에는 대안꺼 T자 되는 걸로 해가지고 달아뒀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이용을 해가지고 줌 할 수 있게 셋업을 해놨고요. 이게 고정 렌즈를 쓰는데 줌 렌즈를 안 쓰는 이유가 줌 렌즈는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뭔가 세부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줌 같은 경우도 사실 별로 없기도 하고 풀 프레임에서는 줌 렌즈가 1635밖에 없죠. 사실상 큰 거 거기 쓰는 거 18-뭐식이 있는데 그거는 개 커가지고 렌즈 비싸기도 하고 화질 자체도 그렇게 안 좋기도 하기 때문에 개 달기는 좀 그렇고 그거 아니면 크롭 렌즈를 써야 되는데 다 최소 초점 거리 때문에 아웃했고요. 달렌즈를 쓰는 데다가 센서 줌만 이용을 해서 셋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m를 달아놨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작업 같은 거 하거든요. 이게 송출컴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쪽에 있는 모니터랑 여기랑 복제 모드로 셋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로 그대로 저기 가면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방송을 하다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ABC 전부 다 여기에 물려놨습니다. 이거 옛날에 소개했을 때부터 계속 쓰고 있던 건데 블랙매직사의 A10 미니 익스트림 ISO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연결해뒀고 최대 8대까지 세팅은 가능한데 사실상 8대 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 USB를 이용해서 PC랑 연결하는 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업 용도로만 두고 별도의 캡처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HDMI 아웃을 뽑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HDMI 아웃 하나 같은 경우는 여기 휘랄드 외장 모니터 옛날부터 쓰던 요거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RUT7S인가? 뭐 그럴 거예요. 별로 만족이진 않아요. 왜냐면 색이 정확한 느낌이 아닙니다. 밝기 자체는 가격 대비 굉장히 밝은 편인데 색은 닌자V 이쪽이 훨씬 정확했습니다. 근데 걔는 레코더가 거의 메인인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외부에서 쓸 외장 모니터 용도인 거니까 특성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 앞에 달려있는 거는 엘가토의 프롬프터입니다. 요것도 송출컴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 모니터가 없을 때 시나리오 같은 거 띄워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걸 쓰니까 단점이 그거였어요. 너무 카메라를 꼬라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카메라 너무 꼬라보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최근 한 몇 주 이전 영상들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뭔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카메라를 꼬라보고 약간 이렇게 눈을 고정을 시키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그냥 자료 여기에 띄워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약간 실질적으로 말을 하다가 또 이렇게 보고 눈 한번 맞춰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명! 메인 조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예전부터 쓰던 건데 어퓨처의 300D2입니다. 요 조명 하나를 방송용이랑 여기랑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라이트 돔 좀 큰 거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 조명 같은 경우는 어퓨처의 120D 마크2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120D 마크2인데 요즘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란을 쓰실 겁니다. 어퓨처에서도 아마란 라인업으로 보급형 라인업, 좀 더 저렴한 라인업이 나왔지만 제가 이걸 계속 쓰는 이유는 원래 샀으니까
샀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마랄 라인업으로 올라가면서 단점이 있어요. 이게 휴대폰으로 연결이 가능해가지고 조명을 다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고정 자리에 조명이 항상 셋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명의 색이나 밝기를 엄청 많이 바꾸는 게 아니고 거의 껐다 켰다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커넥션을 신경 써줘야 돼서 메인 같은 경우는 이 리모컨 어페처 옛날 라인업 상위 같은 경우는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돼 있고 리모컨 항상 여기만 있으면 조명 껐다 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이스하우스 충전기 65W 거 예전부터 쓰던 거 계속 있고요. 요거는 이제 총추첨에서 뽑은 겁니다. 요걸 뽑아둔 이유는 여기에 해가지고 타이핑 같은 거 최근에 이제 키보드 영상 촬영을 하면서 타건 같은 걸 그냥 촬영하는 도중에 같이 찍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뽑아서 키보드 꽂아가지고 OBS 띄워서 녹화 뜨면서 타건 찍고 다시 감아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촬영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항상 쓰던 거 로데의 NTG3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MKH4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MKH416을 예전에 써봤을 때 이것보다 확실한 상위 기종이라는 걸 딱 느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은 계속 잘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건 같은 거 찍을 때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지고 녹음 따고 다시 메인 녹화할 때는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해외 유튜버 보고 이제 찾은 스탠드인데 IFTG사의 무슨 팔이에요. 그래서 스탠드에 아예 물려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달려있는 거는 예전에 쓰던 셔틀러 에이스 그대로 쓰고 있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삼각대는 한 번 살 때 무조건 좋은 걸 사야 돼요. 싼 거 쓰면은 나중에 쓰다 보면 삐그덕대고 그러는데 쟤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정말 좋아요. 심지어 셔틀러에서 제일 보급기일 거예요 아마. 근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메인 촬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있네. 요거는 얼마 전에 정리를 했어요. 제가 키보드 취미를 요즘에 다시 살짝 흥미가 생겨가지고 키보드 관련 물품들을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케아 거 트롤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정리를 해둔 상태고 이것도 좀 더 나중에 쓰다 보면 좀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트롤리라서 뒤에 처박아두고 평소에는 사용을 하면 되고 넘어가서 여기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핵심이죠. 가장 메인 시스템. 그래서 일단 오디오 장비 같은 경우는 전에인 송출용의 가장 메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RME UCX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패를 옛날에 썼었고 그 다음에 UCX2 업그레이드한 건 아마 작년에 올라갔을 거고 UCX1을 중간에 쓴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UCX2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DA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RME의 디지페이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다 채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 계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디지페이스로 받아오면은 레이턴시가 살짝 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DAC는 토핑사의 DCB 밸런스드 제품을 했고 사실 밸런스드 아웃을 쓰진 않아요. 이 친구를 구매를 한 이유는 토스링크 옵티컬 아웃 셋업이 가능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옵티컬 로우 받으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거치형으로 세팅이 됐다 보니까 좀 디지페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좀 더 깔끔하게 셋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가 자체도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개가 없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디오 쪽은 취미가 딱히 없었어가지고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어요. UCX2만 써도 충분하고 제가 중간에 ADI2 Pro FS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하다가 UCX2 나오고 넘어온 건데 사실상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 두 개가 체감이 저는 불가능했어요. 제가 사용한 환경에서는 딱히 그거가 차이가 날 만한 기기를 사용했나? 애초에 스펙상으로도 뭐 엄청난 차이가 날지 안 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쓰다가 아 그래도 장비를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이 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를 누가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일단은 쓰고 나서 별 차이 없다고 말하는 거라 에이 그 스펙상 별 차이 없어 이런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샀어요. 이제 토핑사의 H70 프로랑 D70 프로 해가지고 이제 앰프랑 DAC 사실 이 위에 90 라인업이 있는데 그건 프로가 안 나와가지고 사실상 실제로 썼을 때는 그냥 이것만 써도 끝 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샀습니다. 아 차이 나는 거 딱 하나 있다. 4.4 밸런스드 아웃 쓸 수 있는 거 차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쓰는 환경에서는 사실 큰 체감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런 헤드폰은 절대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뭐 오프닝 일반 헤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갖고 있는 걸 했을 때는 모르겠고 차이가 난다는 건 딱 하나. 이 친구 밸런스드 아웃을 쓸 수 있다는 거 4.4. 근데 사실 아직 4.4 안 샀어요. 왜냐면 출력이 안
잠 부족해가지고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밸런스드 아웃이 언밸런스드 아웃이랑 성능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제가 그 정도로 귀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제 오디오 장비를 고인물이 될 정도까지 아직 쓴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써보면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직은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꿨는데 나중에 일단은 DAC는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이걸 그냥 갖다 팔고 왜냐면 DAC는 그냥 나중에 UCX2에서 밸런스드 아웃으로 뽑아가지고 H20 Pro의 앰프만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것 같고 DAC는 굳이? 예.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벤치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그게 실제 사람의 귀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의 밖으로 나간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서 저는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그래 이 헤드폰 H400XE 회사세 이거 얘기가 이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XH300 이 헤드폰 추천하는 영상에서 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 영상을 사실 끝까지 봤으면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나온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밀폐형이라서 오픈형을 안 쓰는 이유에서도 제가 이유 자체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오픈형은 방송하는 거면은 사실 못 써요. 그러니까 진짜 소리를 작게 듣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제가 듣는 음감 환경이 빵빵하게 듣는 편이라서 85에서 90dB 사이 정도로 조금 크게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픈형 헤드폰을 그렇게 들으면 스피커 달린 것처럼 마이크 에고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형 헤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밀폐형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거기다 사실 비교 대상도 아닌 게 이거 가격 얼마였지 그때? 2만원? 심지어 제가 추천하기 전 가격은 2만원 언더였었고 제가 추천할 때까지만 해도 23,500원인가? 뭐 2만원 초중반 정도 가격이었고 애초에 제품 가격도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사는 것만 해도 6만원이에요. 사는 것만 해도 6만원이 넘어가면 애초에 가격이 2배 이상 넘어가는 제품인데 아 그거는 인정합니다. 음질적으로 얘가 사실 2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가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면은 좋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이거 컴퓨터 내장 사카에 꽂으면은 소리가 나요. 제 여기 내장 사카에서도 꽂아서 최대 풀 볼륨으로 틀면은 소리가 나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대충 한 80에서 85dB 사이 정도. 근데 그게 음악 앱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음악 앱에서 출력이 조금 낮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땐 좀 많이 작거든요. 그래 좀 작게 듣는 사람들까지 가정을 했을 때도 사실 음질적으로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게 들었을 때랑 내장 사카에 꽂고 들었을 때랑 출력이 충분히 나오는 애들을 볼륨을 줄여서 들었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상 내장 사카는 내장 사카 쓰는데 이거 추천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DAC를 구매하는 걸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 거일 텐데 이거를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꼬다리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제가 지금 구매를 한 꼬다리 전 싼 건 안 써봤어요. 막 그 알리에서 파는 막 2만원 언더에 들어가는 그런 꼬다리덱은 저는 안 써봐서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거는 덤프로 5-6만원짜리 요거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거로 출력 간당해요. 제 기준에서는 간당해요. 딱 그냥 약간 헤드룸이 조금 남는다 수준? 왜냐면 이게 최대는 내장 사카보다 얘가 출력이 확실히 나오긴 하는데 아까 앱마다 제가 볼륨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앱마다 볼륨을 최대로 틀어도 그 최대가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제 기준에서는 간당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 간당한 거지만 제가 좀 크게 듣는 편이기 때문에 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3.5로 꽂았을 때고 4.5 밸런스드 출력으로 꽂으면은 출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남아 돌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는 이제 케이블 근데 구매하셔야 됩니다. 싼 케이블을 구매해도 그것도 한 2만원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볼륨을 좀 많이 크게 듣고 밸런스드 출력을 굳이 듣고 싶다고 하면은 헤드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케이블이랑 이거랑 주고 사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권장을 하는 거는 10만원이 초과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 했을 때 음감형으로 좋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맞는 소리죠. 오픈형에 평판형인데 당연히 안 좋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말한 추천 목적으로는 사용 못합니다. 게이밍으로는 추천 안 드립니다. 예. 순수 음감용이면 모르겠는데 게이밍으로는 별로 딱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픈형은 게이밍으로는 그냥은 일단 봉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밀폐형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픈형은 외부에 누운다는 것도 있는데 외부의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감하는 환경은 노이즈가 거의 없지만 게임하는 환경은 이 소리가 다 들려요. 마우스 클릭 소리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이 소리가 다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플에 엄청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밀폐형의 음질은 사실 조금 더 안 좋고 공간감은 떨어질지언정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천, 그게 다르다 보니까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응감용으로는 얘도 쓰고 저기 이제 소니 MV1도 쓰고 대부분 메인 헤드셋을 요 친구 XH300 요 친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영상 올리고 나서 제품 가격이 올랐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근데 그게 물량이 국내에 천 몇백 대라고 했었나? 아무튼 그 정도 있었는데 제가 영상 올리고 후루룩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품절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오른 거지 실제 그 오른 가격에 아마 구매를 했어도 제품이 안 오셨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에 재고가 그냥 없다, 그러니까 다 팔렸다. 동일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면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탁스타 프로8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똑같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고 아마 살짝 다르긴 할 텐데 아무튼 오디오 장비는 요 정도. 아,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그냥 달려만 있는 겁니다. 사운드바 한 2만원짜리 브릿지 거 사용을 하는데 음질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스피커를 써야 될 환경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사실상 쓸 일이 없는, 대부분 헤드폰 사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이어폰도 하나를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팟은 여기 주변에 보이지가 않죠? 이어팟은 이걸로 바꾸고 나서 안 쓴 지가 좀 꽤 됐고요. 소니의 IRM7 요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산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잠깐 쓰다가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안 쓰고 창고에 한 1년 넘게 박아뒀던 건데 다시 꺼냈습니다. 다시 꺼낸 이유가 이어폰을 써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런 거 헤드셋 몇 번 쓰면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촬영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어폰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검수 같은 거 하거나 하는데 사용하고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귀가 아픈 거는 왼쪽은 괜찮아요. 제가 귀가 약간 짝기인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에 꽂았을 때 약간 여기 위가 이렇게 조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한두 시간 끼면 굉장히 아파서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 게이밍 장비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게이밍 장비의 가장 메인 키보드, 키보드 같은 경우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용으로는 아까 소개를 한다고 했던 지원옥스의 베놈 60H76 버전입니다. 6.25U 버전 기판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쓰고 있는 거고 저는 76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직도 불편해요. 한영키 누를 때마다 계속 여기를 누름. 왜냐면 이게 스페이스바가 오른쪽으로 길어진 거라서 한영 누르기 개불편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게이밍용으로 쓰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 이제 하우징은 지오녹스의 프로그 미니 하우징을 사용을 했고 키캡은 GMK 클래식 블루입니다. 작업용으로 쓰는 메인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MCOS의 GX87입니다. 요거 하오 디폴트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에서는 이거 별로라고 했잖아요. 리뷰에서는 뭔가 그 레이니의 바이올렛 축구에 비해서 뭔가 맛이 없다고 했었는데 작업용으로 쓸 때는 로우 피치에 약간 좀 심심한,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이런 친구가 작업용으로 썼을 때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작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게임할 때만 이 친구로 이렇게 스위칭을 계속 하면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IM패드입니다. 아, 네, 스폰 받아 쓰는 거 아니고요. 선물을 받기는 했어요. 이거는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거고 제가 쓰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IM패드지 겜용이님 패드입니다. GB5050이 코팅이 안 된 패드인데 GB5050에 코팅을 해가지고 무늬만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게 IM패드예요. 그래서 나중에 겜용이님 GB5050 코팅 패드가 나오면 이거랑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일단은 이거 지금 사용하는 이유 최고 큰 장점은 8톱시 마찰력이 이때까지 쓴 마우스패드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전부 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8톱이 썼을 때 저항감이 없다. 그리고 강도 자체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브레이킹 패드인데 GB5050 패드에서 코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적 마찰은 더 떨어졌어요. 근데 정적 마찰이 더 올라가면서 그 정적 마찰과 동적 마찰의 그 밸런스가 약간 황금 비율로 뭔가 맞은 느낌. 왜냐면 실사를 했을 때 그 느낌이 진짜 정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크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 한번 나오면 써보세요.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로지텍의 지슈라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넥시의 XES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뭘로 메인을 할지를 못 정했어요. 왜냐면 약간 XES를 썼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날이 있고 지슈라를 썼을 때 퍼포먼스가 좋은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둘 다 참 괜찮은데 그립은 XES가 마음에 들고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오는 날은 지슈라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실제 벤치마크 상에서 성능은 XES가 더 좋음. 약간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모니터. 아, 근데 모니터는 사실 소개하기가 애매한 게 이게 제가 지금 제품이 정말 좋아서 달아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 거의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ASUS의 540Hz PG248QP 사용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Acer의 그 27인치 QHD240이죠? 그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색정확도 부분에서는 얘가 LG에 비해서 살짝 좀 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쉽긴 한데 LG 모니터가 여분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달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메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바꿔서 쓰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 중인 LG의 32GS95UE OLED인데 FHD 480Hz 되는 거, 그거를 여기 테스트한다고 한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한 2주 정도. 근데 그거 사용했을 때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걔는 4K 모드로 바꾸면 영상 검사할 때도 좋아요. 왜냐면 색이 진짜 그냥 작업용 수준이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서브로는 트림덱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스트림덱 마크2입니다. 요거는 메모리 리더기 소니 거. 요거 SD카드도 들어갈 거예요. SD카드랑 이거 소니 거. 카메라 그냥 녹화한 거 뽑을 때 쓰는 건데 소니 C익스프레스 A도 들어가는, 빠릅니다. 여느 SD카드 리더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큰 문제가 없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벤치할 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친구 삼성 990 프로 1테라 컴퓨터에 안 들어가고 외장으로 빠진 슬픈 친구. 요거는 이제 아카시스라고 부르나? 요게 이제 항상 썬더볼트 외장 케이스가 나오면은 요 회사에서 가장 빨리 출시를 하더라고요, 최신 규격들을. 근데 이 친구 펜 없는 버전을 옛날에 해외 구매해서 계속 이걸 사용을 하고 있었고, 펜 있는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새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소니의 GV10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시그마 16mm f1.4에 앞에는 G센서의 블랙 프로미스 필터 8분의 1 그대로 달아 쓰고 있고요. 근데 조명이 좀 위에 있는데 이거 스탠드가 길어서 나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린 거예요. 어차피 메인 키라이트는 저 친구를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씁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이거 싼 건데 저희 세팅에 쓰는 거 MCA1인가? 그 친구 그냥 달아서 쓰고 있고요. 거의 내릴 일이 잘 없어서 이렇게 뭐 내려서도 쓸 수 있는데 내려서는 잘 안 쓰고, 아까 마이크랑 동일한 거에 B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는 뭔가 마이크에 신경 안 쓰고 항상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흡음 처리 공사도 저희가 그때 했었기 때문에 뭐 이거 써도 적당히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줘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암 같은 경우는 버거트론 LX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거트론 LX 매트 블랙이고요. 책상 데스커입니다. 데스커 그때 저희가 바꿨었죠?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상판이 이제 뒷부분이 분리가 안 돼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고 좋아요. 데스커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데스커 쓴 지가 전동이 진짜 몇 년 됐냐?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죠? 다른 거 뭐 살까요? 돈은 뭐 상관없어요 하면 데스커 그냥 사세요. 약간 이게 끝입니다. 그 정도로 상판 퀄리티 자체도 좋고, 전동 애초에 모터야 뭐 리나꺼 들고 오는 거니까 모터 퀄도 좋고 나머지 뭐 AS도 뭐 다 좋죠?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아, 그거 말고 본체 사양을 알려드려야지. 제일 중요한 건 안 알려줄 뻔했네. 본체 사양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눈쟁 PC방에 들어가는 디폴트 라이너 7800X3D에 32기가, 이거 6000MHz 엑스포 지원하는 메모리에. 근데 엑스포 지원하는 메모리는 사실 디폴트는 아니고 제가 그냥 제 PC라서 추가를 한 거고요. 눈쟁이 PC AMD 버전 그거랑 사양이 그냥 똑같습니다. 7800X3D에 32기가, 그러니까 16기가 두 개. 근데 저는 거기서 메모리만 엑스포 지원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고, SSD는 삼성의 PM9A1 1테라 그리고 글카 4070Ti 슈퍼 끝입니다. 거기에 쿨러는 공랭 쿨러입니다. 수냉 쿨러도 굳이 달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유지보수 위해서 제가 집에 있는 PC는 수냉을 쓰겠지만 여기 있는 PC는 수냉을 못 쓰겠어요. 고장 나면은 AS 하기가 정말 정말 너무 귀찮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에 손을 대고 싶지가 않아요. 내 컴퓨터도. 그래서 최대한 유지보수를 할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맞춰놨습니다. 풀 공랭이죠. 송출컨 같은 경우는 7800X3D로 쓰고 있어요. 이걸 쓴 이유는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이 PC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도 SSD 삼성의 PM9A1 그대로 쓰고 있고요. 글카 같은 경우는 RTX 4060을 쓰고 있습니다. 4060을 쓴 거는 4000번대부터 AV1 인코딩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추후에 이제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아니면 뭐 지지기나 이런 데서 뭐 AV1 송출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방송을 할 수 있게 세팅을 그냥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송출권 추천 나갈 때도 4060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은 분들은 3050으로 내리고, 좀 약간 최신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계속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4060을 그냥 달아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화질을 올려서 바로 방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처보드 달아놓은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거의 테스트로 쓰고 있어가지고 에버미디어 거 듀오 지금 달아서 쓰고 있고, 그것도 쓰고 있어요. 에이수스 거 CU4K30 국내는 지금 단종 났습니다. 안정성 좋아가지고 한동안 세팅 메인으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좋아요. 단종 안 났으면 계속 썼을 것 같은데 가성비도 좋아서. 그리고 의자는 스틸케이스의 립체어 V2입니다. 헤드레스트 있는 버전이 있고요. 이것도 의자 영상 올라갔죠? 이제 제가 4년 됐습니다. 그 사용한 지가. 그냥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겁니다. 최고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한 10명 사면 9명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이주에 UPS 콘텐츠를 하면서 UPS를 하나를 달아놨죠. 이튼사에 UPS 달아가지고 송출컴에 연결을 해둔 상태고, 송출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게 전원이 내려가더라도 백업이 돼서 끌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뒀고, 이 UPS를 거쳐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 5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방송을 아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근데 그 정도까지 여기가 전기가 나갈 일은 없겠죠, 사실상. 그래서 24시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는 갖춰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시공을 했었던 흡음 패널이죠. 저희 시공했던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제품들 다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사무실 셋업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소개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서 나머지 제가 집에서 무슨 메인 장비를 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집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집에서 방송을 했었다면 지금은 취미 공간이 돼버린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야, 카메라에서 보니까 부드럽네. 손으로 막 만져가지고. 컴퓨터를 요즘 생각보다 관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집에 오면 간단하게 업무 보고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용도 정도로만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컴퓨터부터 보면은 컴퓨터 아래가 이제 게임컴이고 이제 위에가 송출컴입니다. 스피드랙으로 이전 집에서 그대로 쓰던 거 들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놔뒀다기보다는 기타 짐들을 놓는 용도로도 조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PC고, 좀 더럽죠? CPU가 7800X3D 그리고 크로스에어 사용 중이고, 글카는 예전에 엔비디아에서 받은 4090입니다 그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SSD가 이 PC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데, 인텔 옵테인 예전에 리뷰했었던 500만원짜리 SSD, 아직까지 가격이 별로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대로 1.6테라짜리인가 큰 거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팬을 안 달아주면은 발열 때문에 컴퓨터가 프리징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은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는, 하지만 게임 로딩할 때는 얘랑 M.2 그냥 일반적인 PCI Express 뭐 4.0, 5.0 이런 애들보다 속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나기는 하는데 사실 돈값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요거는 저번에 광고했었던 이튼 UPS입니다. 요 UPS 통해가지고 PC들 전력 공급이랑 기타 모니터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둔 상태고요. 송출컴 같은 경우도 사양이 바뀐 게 없어요. 이전에 제가 조립했었던 영상 있죠? 거기에 나온 스펙이랑 동일합니다. 중간에 바뀐 거 없고 그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송출컴 이상으로 송출컴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이상 쓰는 경우를 단 한 번도 송출컴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준에서 맥스로 하고, 나중에 뭐 이 사양 근처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깔끔하게 만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잘 쓰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보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에는 NAS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시놀로지 DLS928 플러스 디스크 하나밖에 안 달려있습니다. SSD 1테라짜리 하나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거의 홈 NAS용으로 게임컴 송출컴 막 왔다갔다 데이터 옮기거나 간단하게 백업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거는 예전에 오버워치 할 때 팬분이 제작해 주셨던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 그거고, 뽑기에서 뽑은 것들, 요거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세팅 갔을 때 팬분이 아! 눈쟁이님 하나 가지고 가실래? 해가지고 받은, 요것도 예전에 오버워치 할 때 팬분한테 선물 받았던 거고, 요 뒤에도 피규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남사스러운 피규어라, 아! 제가 산 거 아니고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요 친구가 뽑은 절대 제가 막 네. 아, 여기 밑에 요 우퍼 있거든요. 예전에 제네렉 장착했을 때 쓰던 우퍼인데 지금 갖다 팔라고 천 다 떼놨어요. 여기 이 집에선 쓸 수가 없어요. 민원 들어옵니다. 요즘은 편의성 위주로 좀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메인 시스템입니다. 이제 모니터 벤큐에 360Hz 2566K죠? LG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LG 32GS9 UE로 바꿀 예정인데, 사실 이 벤치 하면서 메인 모니터들이 계속 사무실로 가다 보니까 집에는 약간 남는 거 약간 요렇게 계속 쓰고 있긴 한데, LG 거 벤치 다 끝나고 나서 올 예정입니다. LG 거를 넣는 이유는 제가 지금 최대한 심플하게 집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 하나가 기능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검수도 되고 게임도 되고 스피커 기능도 되는 LG 걸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오른쪽은 LG 모니터. 이거 아마 G7 GN950인가? QHD 1430, 4K 143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부터 계속 잘 쓰고 있는 친구고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Venom88HE의 타이거라이트에다가 게이트는 제이드 조립을 한 제품이고요. 팜레스트는 예전에 사용하던 트리와 팜레스트 새 걸로 샀습니다. 사무실에 예전에 쓰던 거 갖다 놓고 집에는 새 걸로 똑같은 거 사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때까지 팜레스트 여러 개 써본 것 중에서는 저는 나무 팜레스트가 팜레스트로서의 목적에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리만 잘해준다면. 관리 딱히 안 해요.
그리고 마우스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극찬을 했었던 백시의 XES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샘플 받은 거라서 이거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 반납을 안 했네. 반납할 겁니다. 테스트한다고 계속 실사하고 있었는데 노트 피트로 피트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지금은 실버폭스 전체로 되는 그 피트가 왔거든요. 지금 실버폭스 노트 피트인데 노트 피트로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브레이킹하지가 않아서 바꿔줄 예정이고 이거는 반납하고 제 돈 주고 따로 사서 바꿀 예정입니다. 마우스패드는 사무실에서 봤다시피 IM 패드입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저한테 딱 지금은 맞는 패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인패는 베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베페 프로. FF스 옛날 버전은 제가 옛날에 중고로 팔았었어요. 다른 스트리머분한테 팔았었고 FS 버전으로 바꾸고 나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메인으로. 사실 사무실에는 UCX2가 있긴 한데 써보면서 느낀 건 그냥 베페면 충분해요. 방송인으로서 진짜 베페만 한 게 없습니다.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드라이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살짝 조금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그래도 불안정한 거 나머지 다 괜찮아진 것 같고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스트림대 플러스인가? 노브 달려있는 거 요거는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비 토탈믹스랑 이 이어폰 볼륨도 연동을 해두고 마이크 고정 프로그램 연동해가지고 셋업을 해뒀습니다. 아,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쉽게 연동이 되는 건 아닌데 연동해두면은 꽤나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예전부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스웍스의 ETH-OS죠? 나름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불량이 꽤나 있더라고. 저는 3개인가 샀는데 불량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초기 불량 걸려가지고 이슈 생긴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추천을 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그 노이즈가 올라와요. 이상한 전기 노이즈 같은 게 불량이 걸리면 올라오는데 교품을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품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할 수는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하면 될 거지만 그런 불량 사례가 좀 있다. 근데 양품만 잘 받으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걸로 마이크 위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터치 노이즈가 진짜 적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직접 했을 때 뭐 아니면 책상을 했을 때 쇼크 마운트가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진동이 타고 들어가거든요. 콘덴서 같은 경우들은 쇼크 마운트가 있어도 그 진동이 완벽하게 안 잡히는데 이 옛 친구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터치 노이즈가 거의 안 잡히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방송용으로는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피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품이긴 한데 추천하기는 애매하다. 마이크 암은 로데 PSA-1 플러스 마이크 암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제가 뭐 40만원, 50만원 이런 진짜 국내에 팔지도 않는 해외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사서 써봤는데 얘가 제일 좋아요. 그냥 휴대폰 충전기 벨킨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워치랑 아이폰이랑 에어팟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건 단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암 같은 경우는 어거트론 LX 양쪽에 단일로 쓰고 있습니다. 듀얼로 안 쓰고 단일로 쓰는 이유는 단일로 썼을 때가 모니터 가동 범위도 훨씬 자기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두 개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모니터 암을 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본인이 완전 모니터를 픽스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가 딱 고정되는 형태로 듀얼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단일로 두 개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관함 같은 게 있는데 요거 제가 벤치마크 하면서 막 장비 찾다가 찾은 제품인데 이게 어디 거더라? 무지에 가면 있을 겁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팔고 가서도 구할 수 있는데 마우스 보관하기에 진짜 딱 들어갑니다. 마우스 하나랑 동글 하나 웬만한 큰 마우스들까지도 다 들어가가지고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코일 자체가 괜찮아서 저 벤치하는 곳에도 마우스 벤치 중인 것들 몇 개는 저렇게 꽂아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손캠용으로 쓰는 에고톡 페이스캠인데 얼굴캠용으로는 페이스캠 마크2 저번에 달아놨었죠. 근데 그거 제가 지금 딴 데 갖고 와서 지금 여기는 없고 조명은 엘가톡 때 내었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송출컷 마우스는 G304. G304가 제일 좋습니다. 송출컴으로 쓰기.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헤드셋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제노바 XH300 그리고 서브로 DT770 프로 85mm입니다. 85mm. 옴 여러 개 나오거든요. 85mm짜리고 이 친구 장점은 이제 노후화 됐을 때도 이 헤어밴드를 조금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떼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 걸로 교체하기 쉽다? 라는 게 장점이란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그렇게까지 오래 안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 나중에 한 헤드폰을 오래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지보수하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케이블이 분리형이 아닙니다. 후속은 분리형으로 났나? 이게 9버전이거든요. 700X인가 뭐 그게 이제 신형인데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로 사서 쓰고 있는데 사실 잘 안 써요. 저게 더 편하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게 훨씬 편해요. 진짜 저게 땀은 훨씬 덜 차긴 합니다. 재질 자체가 이어캡이나 그거가 좀 그래서 그리고 좀 공간감적인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있고요. 근데 편한 건 얘가 진짜 훨씬 편합니다. 이어폰 끼고 써도 훨씬 편해요. 그리고 짜자잔 제가 지금 집이 완전 압축형 집입니다. 이게 여기 와서 보시면은 왼쪽이 TV가 있고요. 저기 침대가 있고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D 자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 진짜 돌면 다 있어요.
이 의자에 앉아서 돌면 다 있습니다. 정말 잘 구한 것 같은데 여기 TV 쪽에는 보시면은 플스 있고요, 닌텐도 있고요, 이거 그 무선 패드 그 유명했던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 있고 VR 있고. 근데 사실 안 쓴 지가 좀 됐습니다. TV도 요즘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집에 잘 안 들어와서 좀 됐는데 일단은 구성해 놓은 것 자체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공간에 비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잘 박아놓은. 아 그리고 스팀대 요거는 가끔 가다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잘 씁니다. 집안에 쓸 일은 잘 없고. 요거는 이제 밥 먹을 때 쓰는 책상인데 이거 스트리머분들한테 추천 조금 했었어요. 이게 전동 말고 수동으로 나온 거인데 수동이 훨씬 좋습니다. 전동도 괜찮은데 어차피 먹방용은 치웠다가 왔다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수동이 이것보다 넓고 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가격도 더 싸고. 카멜 겁니다. 카멜 거. 아 캡처보드 얘기 안 했구나. 캡처보드는 에버미디어 HDMI 2.1 신형 나온 건데 굳이 지금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캡처보드 정말 많이 써봤지만 딱히 아직은 필요 없어요. 아직은 뭐 저거를 HDMI 2.1 굳이 쓰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쓰겠지만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입니다. 스펙상으로는 제일 좋은 제품 맞긴 하죠. 그리고 요게 LG 슈 스타일러. 제가 일반 스타일러는 지금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슈 스타일러는 있는 게 최고입니다. 와 진짜 발냄새 싹 빠져요. 발냄새 한번 생겼을 때 그 신발에 발냄새 한번 배잖아요. 여기에 스팀 한번 딱 돌리면 바로 싹 빠집니다. 진짜 정말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개좋아요. 무조건 사세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집은 사실 별거 없어요. 집은 사무실에 약간 어떻게 보면 열화판에 가까운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자는 똑같은 겁니다. 스틸 케이스 립체어. 이번에 광고하면서 같이 받았던 거. 원래 립체어 쓰고 있는데 세핑으로 바꾼 거죠.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좋습니다. 의자 큰맘 먹고 사실 분들이라면 립체어 진짜 꼭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2024 장비고개 리뷰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아 정말 1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사실 도와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는 걸로 정말 많은 장비 써보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장비들 실제로 써보거나 테스트해보고 많은 장비들 최대한 돈 덜 쓰실 수 있게 추천을 잘 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모자 정보 좀 알려주세요. 모자 정보. 장비 소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솔직히. 장비 소개. 그렇네. 장비. 이 모자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 머리에 다른 모자는 쓰면은 모자 모양이 정말 이상해요. 근데 약간 핏이 완벽합니다. 제 머리에.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MLB 거의 다저스 모자. 근데 가면 디자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다시 안 파는 것 같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오타니 이번 무슨 서울 오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 다저스 팬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에? 그래요? 야구는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